경북 청도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10톤짜리 중장비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장비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과 노동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중장비가 하늘을 향해 뒤집혀 있습니다. 운전석은 납작하게 찌그러져 아예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경북 밀양과 청도 사이에 2차선 도로를 새로 놓는 공사 현장에서 10톤짜리 대형 중장비가 비탈면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주민이 사고를 목격하고 근처의 현장 사무소에 알렸습니다. 8m 높이에서 장비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도로의 바닥 다짐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엔 비가 계속 내리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근무자도 없었습니다. 평소 현장 감독을 주로 맡았던 이 업체 대표는 중장비 기사를 대신해 혼자 장비를 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대표는 중장비 운전 면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바닥면이 미끄러워 보통 비가 오는 날엔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도로가 앞에 쇠무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비가 온 뒷날은 작업을 안 하거든요. 못하거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도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